안녕하세요. 강연화 사범입니다. 네, 10월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침귀신과 함께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의 주제는 환절기 수축된 혈관이 야기하는 척추 관절 통증 예방법입니다. 네, 두 가지 수련법을 모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관절 풀기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네, 양발을 골반 너비 11자로 벌려주시고요. 네, 먼저 목 돌리기부터 해보실 거예요. 네, 양손을 배꼽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 숨을 들여 마실 때 턱을 왼쪽 위로 올려줍니다. 네, 턱으로 원을 그리면서 내쉬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한 번이고요. 여섯 번 이어갈게요. 숨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네, 턱으로 원을 그리실 때는 점점 원의 크기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셋. 턱을 돌릴 때 어깨가 팔려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아래로 최대한 이완하면서 넷. 여섯, 반대로 하나. 네, 목 돌리기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하셔도 좋고요. 네, 가능하시면 서서 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셋. 돌리실 때 눈을 감지 마시고 시선은 턱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세요. 넷. 다섯, 여섯,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돌리기입니다. 자, 팔을 앞으로 하시고요. 네, 본인의 검지와 중지를 펴서 모아주실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실 때 팔을 위로, 네, 크게 원을 그리면서 내쉬면서 뒤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모아주세요. 네, 한 번이고요. 여섯 번, 시작.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이 크게 위로 내쉬면 사례로 네 마시고 다섯 하나 여섯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갑니다 마시면서 발을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 내쉬면서 위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모아주고 하나 둘 뒤로 갔을 때는 가슴을 앞으로 살짝 더 열어주세요 셋 네, 다섯, 여섯, 바로 마시고요. 다음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양손으로 허리를 잡으시고요. 네, 먼저 엉덩이를 본인의 네, 왼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뒤로, 내쉬면서 앞으로.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선은 항상 정면을 보시고요. 네, 상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면서 앞으로 하나, 둘. 네, 돌릴 때마다 조금씩 원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넷. 다섯, 여섯, 바로 하시고요. 자, 이번에 양손으로 무릎을 잡습니다. 무릎을 가볍게 한번 쓸어주실 거예요. 네, 다음 무릎 뒤 오금도 위아래로 쓸어주시고요. 자, 양손 무릎을 잡습니다. 내쉬면서 무릎을 안으로, 아래로 엉덩이 낮추시고 마실 때는 무릎을 벌리면서 네, 무릎으로 원을 그리듯이 여섯 번 내쉬고 마시면서 둘, 셋, 주의하실 점은 발바닥이 뜨지 않게 발바닥 바닥에 일자한 상태에서 최대한 해줄게요. 힘드실 때는 발을 45도로 살짝 틀어주시면 조금 더 쉬우세요. 넷, 다섯, 여섯, 자, 반대.
내 무릎 벌리고 엉덩이 아래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천천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관절 풀기를 가볍게 해봤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자세는 늘이기입니다. 네, 이어서 양발 정확히 골반 너비 11자로 벌려주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서 양손 아랫배 깍지를 깁니다. 네, 숨을 마시면서 양팔 하늘 위로, 네, 손바닥 뒤집고 고개 뒤로 젖혀서 시선 손등을 봅니다. 턱을 당겨주시고 내쉴 때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팔도 펴고, 네, 아래로 떨고. 자, 다시 마시고 속초 위아래로 늘리기. 자, 마시고 턱 당기고 내쉬고, 네, 3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네, 마시고 턱 당겨서 내쉬고. 네, 이번엔 좌우 늘리기입니다. 마시고 양팔 하늘 위로, 시선 정면 보시고, 내쉴 때 상체를 왼쪽으로 숙입니다. 네, 엉덩이 반대로 밀고, 이때는 숙이기보다는 반대쪽을 충분히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위로. 네, 마시고 한 세트만 더 할게요. 내쉬고처럼. 네,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네, 마시고. 네, 이번엔 앞으로 숙일 텐데요. 자,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내쉴 때 상체를 숙이기보다는 엉덩이를 뒤로 민다고 생각하세요. 엉덩이 뒤로 밀면서 척추 앞뒤로 늘리시고, 네, 수평에서 잠깐 유지하시고요. 마실 때 팔을 앞으로 더 밀어서 척추 마디마디 스트레칭. 내쉬면서 아래로 후. 네, 상체를 완전히 숙이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요. 자, 이제 무릎을 구부리시고 손바닥 위로입니다. 네, 꼬리뼈부터 둥글게 말아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양팔 하늘 위로 뻗습니다. 무릎 펴고, 자, 다시 내쉬면서 엉덩이 뒤로 밀고, 네,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마시고 팔 앞으로 뻗고 내쉬면서 숙입니다. 네, 양손 머리 뒤에 깍지를 끼시고요. 팔꿈치를 안으로 모아주세요. 무릎 구부리시고 꼬리뼈부터 둥글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엉덩이 앞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팔꿈치도 열어주세요. 가슴을 시원하게 앞으로 펼쳐주듯이. 네, 마시고 고개 들고 내쉴 때 팔꿈치를 안으로 모으면서 숙여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갈까요? 마시고 가슴 활짝 열고 팔꿈치 뒤로 젖힙니다. 마시고 상체 들어서 내쉬면서 앞으로 오므려. 자, 그대로 마시면서 양팔 하늘 위로 뻗을게요. 손끝까지 뻗어 내쉬면서, 자, 내쉴 때 천천히 좌우로 내려줍니다. 무릎도 천천히 구부리면서 그대로 양손 아랫배 올려놓습니다. 자, 가볍게 복부를 쓸어주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환절기 수축된 혈관이 약해하는, 네, 척추관절 통증 예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신기진 수련과 함께 건강한 가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